우리 오이고추 있죠. 오이고추. 풋고추도 괜찮아요. 아삭이고추 이런 거 다 괜찮습니다. 이거 무침을 한번 해볼게요. 지금 저는 여기다가 한 둘, 넷, 여섯, 여덟, 열, 열둘, 열다섯 개를 준비했는데요. 사실 입맛 없을 때 이렇게 고추 무침만 한 것도 없잖아요. 또 고기 먹을 때도 너무 맛있어요. 이거 무치는 건 진짜 말 그대로 일이 아니에요. 나는 좋아, 뭐 청양고추 좋아한다. 청양고추를 여기다 다져가지고 살짝 섞으면 훨씬 맛있어요. 그냥 여기다가 잘라가지고 무치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. 깨끗이 손질됐습니다. 이거를 한 입 크기로. 자, 우리 된장고추 이렇게 한 입 큰 입 쓰잖아요. 이렇게. 크기는 여러분들 입 크기에 맞게 써시면 돼요. 자, 15개의 아삭이 고추를 뭐 집에서 풋고추도 괜찮고 뭐 오이고추도 괜찮아요. 여기다 딱 넣고 나는 여기다 좀 매콤하게 먹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청양고추 있죠. 청양고추 5개 정도를 송송송송 썰어가지고 여기다 넣고 같이 무치는 거예요. 본인의 취향대로 입에 맞게 저는 한 저 3큰술 정도 넣었어요. 고춧가루가 좋아라고 하면 고춧가루 살짝 넣으세요. 이렇게. 그 다음에 참기름 아니면 또는 들기름 한 큰술 정도만 이렇게 넣어주세요. 그래서 완성 고추무침 완성. 나는 좀 짜게 먹을 거야 라고 하시는 분은 맛난이를 좀 더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. 맛난이를. 입맛 없을 때 이런 오이고추 이 된장 고추 무침 같은 거 하나면 사실 열반찬 부럽지 않아요. 된장 맛난이 하나 있으면 우리 쌈장 대신으로 요거 드세요. 쌈장 대용으로. 일반 된장하고는 게임이 안 되겠죠. 자, 이렇게 해서 1분 뚝딱 고추 된장 무침이 완성됐습니다.